아들, 아빠랑 이렇게 밤낚시 오니까 좋지? 응? 아빠도 어릴 때 네 할아버지랑 이렇게 낚시하면서 막 인생을 배우고 그랬어. 낚시 안에 인생이 있는 거야. 몰라. 모기도 엄청 많고 배고파 죽겠어. 아, 우리 아들 배고파? 그럼 아빠가 얼른 큰 놈 한 마리 낚아서 매운탕 맛있게 끓여줄게. 아빠가 낚시의 달인이야. 난 낚시 처음 해보는데. 아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아이고, 야, 이 낚시의 달인이 한수 가르쳐줄게. 응? 미끼를 이렇게 밑에 낀 다음에 어? 낚싯대를 허리 반동을 이용해서 이렇게! 이렇게? 아이, 뭐 이렇게 폼이 엉성해. 아이, 초심자 티내냐? 아이고, 야, 이런 식으로는 절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... 오, 잡았다, 잡았다! 아싸, 한 마리. 아, 이게 원래 초심자의 운이라는 거야. 어? 하지만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찾아오는... 오, 또 왔다, 또 왔다! 아, 쉽네. 전세냈어? 네가 다 잡네, 아주. 어? 야,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니까 물고기가 도망가는 거 아니야. 낚시는 원래 조용히 해야 되는 거야. 알았어? 알았어. 오, 신호 왔다. 아, 입질 왔다. 야, 이거 엄청 큰 놈인가 봐. 야, 이거 어떡하냐. 야, 이거 대박이다, 이거. 낚시는 조용히 하는 거라며. 아, 너나 조용해, 너나. 그 딱이 있어. 아, 잡으면 장땡이지. 후. 야, 이거 봐라. 야, 엄청 큰 놈이다. 아, 월척이다, 월척. 야, 아들 그건 그렇고. 이렇게 꽉 막힌 서울 벗어나서 이렇게 탁 트이고 공기 좋은 시골 오니까 기분 좋지? 공기는 좋네. 그치, 좋지. 너도 이런 데서 막 살고 싶지? 가끔은. 그치.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족 귀농하기로 했다. 너도 엄마한테 시골 가고 싶다고 얘기해. 귀농? 그래, 야,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살면 얼마나 좋아. 아니, 뭐가 좋아? 그럼 나 학교도 전학 가야 되잖아. 야, 너 전교 10등 안에 드는 게 목표라며. 시골 학교로 전학 가면 무조건 전교 7등 안에 들 수 있어. 전교생이 7명밖에 안 돼. 아, 그게 뭐야? 왜 갑자기 귀농하려고 그러는데? 아니, 사실은 저 아빠도 저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가는 게 아니야.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. 아빠 뭐 있구나. 어디 아파? 아니. 우리 집 어디 넘어갔어? 아니.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편찮으셔? 아니. 왜 내려가는데? 회사 가기 싫어서. 아, 나 회식 때 술 먹고 실수했단 말이야. 아, 무슨 실수? 아, 야자 타임 끝났는데 계속 사장님한테 말랐어. 아. 이틀 뒤에까지. 아, 회사 나오지 말래. 아, 나 무조건 회사 안 갈 거야. 무조건 안 갈 거야. 아, 그런 이유면 나도 절대 시골 안 내려가. 아, 내려가자. 안 가. 내려가 살자. 안 간다고. 너 진짜 안 갈 거야? 어. 야, 아빠가 너 설득하려고 여기까지 3시간 27분 동안 졸음과 싸워가면서 힘겹게 운전하면서 왔는데도. 뭔 상관이야? 귀농이 통일보다 더 큰 소원인데도. 절대 안 가. 알았어, 임마. 오, 진짜. 허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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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차. 야. 시골이 얼마나 좋은데, 어? 시골은 공기도 좋고 물도 엄청 좋아. 물은 강남이 더 좋아. 오, 맞는 말이네. 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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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자. 모긴 또 왜 이렇게 많아? 아이, 나만 물어. 맛집인가 보지, 맛집. 야, 너 그리고 남자 자식이, 어? 모기 한 마리 물렸다고 찡찡대고. 하여튼 참을성하고는, 아유. 아, 맞다, 나 모기 패치 있었지? 이거 붙여야겠다. 야, 아빠도 하나 줘봐. 하나밖에 없는데? 아빠는 어른이니까 그냥 참어. 너만 피빨리기 싫어? 아, 그러니까 빨리 그냥 모기 패치 내놔, 임마. 아, 치사하게. 아빠는 항상 이런 식이야. 자기 생각만 하고 내 의견은 묻지도 않아. 아빠는 아빠 자격도 없어.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? 야, 아빠 자격도 없다니. 야, 너 작년에 한창 질 나쁜 애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 아빠가 네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. 기억난다. 나 사고 쳐서 경찰서 끌려갔을 때 아빠가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서 찾아와서 경찰 아저씨한테 무릎 꿇고 사정하는 모습 봤어. 봤구나. 그땐 나도 사고 쳐서 간 거야. 뭐? 수족관에서 낚시하다가 그만. 낚시를 왜? 그 자리에서 회만 안 떴어. 아, 뭔 소리야. 아빠 진짜 뭐야. 먹인 인마 네 애비다.